축구의 이 종목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진입을 했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7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2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11일에 진입했던 KT 살펴보겠습니다. 31,8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6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KT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원래는 외국인만 담다가 지금 기관까지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뭐 전략이 있을까요? KT 돈 잘 버는 회사고 그다음에 네. 차트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어제 장도 그렇고 수급이 조금 꼬였습니다. 네. 시장 수급이 꼬였다 정도가 이제 리스크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장중에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장중에 한 점심 정도 한 1시 정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아직까지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 종가도 그렇게 썩 좋게만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도 같이 좀 폭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KT 같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장에서도 수급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딱 원하는 그림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천천히 간다고 는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려운 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의 KT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기존의 전략을 계속 유지해서 3만 5천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KT 무슨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이런 경기 방어주 하나 있으면은 조금 믿음직하죠.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해 볼 텐데 어떤 섹터인가요? 네, 다들 다루긴 하는데 저도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대외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그래도 수급이 꽂힐 만한 섹터를 어디냐고 좀 물어보면은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그나마 이제 어려운 시장 안에서 이제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마스크 관련된 마스크 행정명령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좀 랠리가 이어졌고요. 이어서 뭐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행 관련주 섹터, 거기 관광 섹터, 그다음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항공 섹터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 중에 그래서 이제 여행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를 필두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 함께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가 가장 주가 탄력성을 강하게 나타나는 말씀과 함께 오미크론 확산자 오늘 딱 10만 명 넘어서 10만 9천 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15만 명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확진자 증가가 리오프닝 주의 랠리를 막을 수 없다. 즉 그닥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공략을 할 거고요. 지금 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지 못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 가운데 여행을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인터파크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관련주 섹터 보시면은 원래 안 좋았습니다. 원래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제 그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을 한 기업들은 그래도 베네핏이 좀 있는 게 잘 버텼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사도 나왔고요. 지난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수 관련된 이슈로 한 번 정도 고점을 이어갔다가 이제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등 조금 이제
사실상 이제 지분 가치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에 비해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수익 모델은 개선 확보하는 등 인수 이후에 좀 더 이제 회사가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저점에서 거의 30, 40%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한 4천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6천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랠리가 이어간다면 한 8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섹터로 좀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인터파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좀 제가 의문점은 드는 게, 우선 네. 단기간에 말씀처럼 좀 급등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그리고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는 여행 관련주가 가려면 결국은 국경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네. 부담감은 없을까요? 이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네, 일단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안에 내부에서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화장품 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 여행주 갈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해외 국격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해외여행을 조금씩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해외여행 당장 오늘 끊어서 내일 가는 게 아니라 뭐 2, 3개월 뒤에 여행을 이제 미리미리 예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터파크의 실적에 미리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6,900원, 단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손절가로는 5,3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여행 관련주 가운데 저희 인터파크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900원, 손절가 5,3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